우수 중소기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토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최초 수목원인 푸른수목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문의를 통해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해서 14일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과거 헌혈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신문사 사옥에서는 서울신문사 주최로 중소기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기업 성장 과정의 애로점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컨퍼런스를 주최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라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강소기업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국회가 해야 될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사회적 어떤 시대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입법화를 해야 됩니다. 행사는 유망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집단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노하우를 서로 발표하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인적 해결안과 그다음에 국외지 활용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적 해결안에서는 산업 연수생 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102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시켜주자. 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로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일단 서울의 자연 생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일 문을 연 푸른 수목원이 그곳인데요. 푸른 수목원은 서울광장 8배 규모인 10만여 제곱미터에 1,700여 종의 다양한 수목과 초하류가 어우러진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 공원입니다. 특히 기존 자연지형과 저수지를 그대로 살려서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 문을 연 푸른 수목원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푸른 수목원의 정확한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 43번지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온수동 1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거나 도보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수목원은 크게 산림식물원지구, 습지, 계류식물원지구, 테마가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잔디광장입니다. 푸른뜨락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수목원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가을철에는 갈대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잔디광장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 천천히 걷다 오면 각종 허브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향기를 따라가 보니 바로 오른쪽에 내음두루라고 불리는 향기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약용식물 등을 심어놓아서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뒤편으로는 기존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넓은 저수지가 보입니다. 향기원 옆으로는 돌티나라라고 부르는 암석원이 있습니다. 마치 고산 지역의 식물과 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곳은 식물만 심어놓은 일반 정원과는 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줄기가 연한 초본류와 키가 작은 관목류를 함께 심어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소담들이라 부르는 프랑스 정원과 야생식물원이 있습니다. 야생식물원은 드넓은 초지에 핀 야생화들을 떠올리게 하는 정원인데요.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계절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무늬가실 쑥부쟁이와 페랭이꽃, 그리고 화관이 초롱같이 생긴 초롱꽃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피는 야생화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 밖에도 미로처럼 이어진 미로원을 지나면 억새원, 영국정원, 은혜체험장 등이 나옵니다. 수목원 중앙에는 미르네로 불리는 계류원이 있습니다. 용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이곳은 빗물을 모아서 저수지로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1km에 이르는 시냇물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태하천으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는 걷다가 다리 쉼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정자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계류원 옆길을 따라 걷다 보면 활짝 핀 장미꽃들이 반기는데요. 이곳이 바로 달록들이라 부르는 장미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페티토, 클레오파트라 등 69종의 장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어린이 정원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푸른 수목원은 전시, 체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형 수목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식물 이야기든 63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며 은혜체험장, 야외학습장 등에서는 직접 작물과 꽃을 가꾸는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음식 문화와 운동 부족은 성인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지혈증은 다른 큰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중에 과도한 지방이 있으면 그것이 혈관을 따라서 다니다가 혈관벽에 침착이 되어서요. 그것에 의해서 죽상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간에 침착이 되면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고요. 죽상 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그리고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살이 쪘다고 고지혈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은 20% 정도만 식사에 의해서 섭취를 하고요. 나머지 80%는 간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요. 마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력이 있거나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적인 요인과 내부 유전적인 요인을 동시에 지닌 고지혈증.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처음 3개월 정도는 식사요법이라든지 생활습관 변화를 먼저 시도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위험인자에 따라서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 중 중성지방은 지나친 음주나 탄수화물 섭취 등에 의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방 수치가 500이 넘을 경우 급성 췌장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하대회 거미의 집이 마련돼서 시민들의 깨끗한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결한 피로 수혈자들이 각종 질환에 감염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렇게 범국민적인 헌혈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혈액의 부족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범국민적 헌혈 운동의 점에서 군에서도 전후방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의 바탕 속에서 자진 헌혈하는 장병들의 정성스런 모습에서 뜨거운 인간애와 생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의 군대로서 마땅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이기에
이처럼 뜨거운 피와 피로 이어지는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장병은 이렇게 말한다. 소중한 생명을 고난 데 쓰여지는 나의 한방울의 헌혈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며 민 정신의 화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정신이며 봉사 정신으로서 밝고 명랑한 민족의 정신이 아닐 수 없다.